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TV 오늘은 병신이 안 하겠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라오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먹을 거는 또 왔죠. 예, 불닭볶음면에 치즈. 그리고 오늘은 좀 제가 원래 삼겹살이 좀 오늘 많이 사왔었는데 제가 오늘 아까 너무 배가 고파서 구독도 해주시고 박충일님 안녕하세요. 네, 구독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삼겹살이 많이 없어요. 제가 한 근만 딱한 줄만 구웠거든요. 예. 아까 미안 뭐 많이 먹어서 미안해요. 배고파서 그래요. 제가 요즘 키 클라나 봐요. 살찌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별풍선 좀 많이 쏴주셨는데 진짜 잘 쓸게요. 제 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그리고 진짜 제가 진짜 방송도 너무 열심히 하고 제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주문이 오면은 다 여러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 예, 님들이 산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매출이 쫙쫙 오르고 실시간 접속자나 자꾸 막 여기 이 시청자분들이 자꾸 나한테 덕담을 막 주고 막 쇼핑몰 막옷 이쁜 거 많다. 필요한 게 많네요 하면서 막 이러니까 내가 또 기분이 막 엄청 좋아지는 거 있지. 그래가지고 오늘도 좀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예. 아, 좋지. 안 좋을 수가 없지. 진짜로. 너네가 좀안 좋겠냐? 그래서 제가 준비했죠. 이제 내일 바로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택배는 제가 직접 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고객님 BJ 라오가 여기 과로에는 우리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서 보내겠습니다. 예, 저의 사인이랄까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모델은 누군지 몰라요 저도 그냥 사진대에 와서 쓰는 겨. 자 여러분들 뭐부터 먹을까요? 예, 저희 방 시청자분들 팬닉분들이 좀 매력이 넘쳐.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별풍선 주신 거 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쓸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예. 아, 엄마한테 자랑했다. 다시 방송도 잘 되려고 요즘 진짜 너무 좋다고. 볶음면부터 먹어볼게요. 치즈가 타가지고. 쭝이라 사랑한다? 야, 그게 어렵냐? 쭝이라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쇼핑몰 사장님 잘생겼다. 그만하세요. 너무 좋. 아, 진짜 거창. 저만한 핏덩어리 새끼들 이거. 아, 그만하세요. 네?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세요? 자꾸. 네? 아, 진짜로. 아이씨. 그만 진짜로. 쭈쭈님 안녕하세요. 아, 진짜 기분 좋게 왜 그러실까 다들. 쇼핑몰 사장님 인물 좋으심. 그래요? 쇼핑몰 네이버에 라오 쇼핑몰이나 BJ 라오 쇼핑몰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상품도 엄청 많이 추가했기 때문에. 민지야 어서 와라. 삼겹살. 야, 삼겹살 아까 먹었는데 맛있더라. 쇼핑몰 사장님 너무 잘생겼다고요? 아, 그만해요. 저 거만해져요, 진짜로. 아, 진짜. 거만해져요, 님들. 왜 그래요? 저 진짜 안 그래도 매출 올려고 그래서 너무 기분도 좋은데. 누가 쇼핑몰 만들어서 별풍 확 쏴볼라? 쏘면은 사업에 너희들이 원하는 거 기부하지. 너네가 아까 말했던 성인용품이라든지, 어? 그리고 막 팬티라든지 다 넣지, 브라자랑, 어? 기분 좋네, 자꾸, 씨. 쇼핑몰 사장님 못생김. 쉬바라마. 죄송합니다. 예. 불닭 한개 했어요. 한 개인데 좀 많지? 봉지라 그래. 봉지여서 그래요. 봉지. 예. 혀가 왜 이렇게 하얗냐고? 조명 때문에 그래. 저 이빨 잘 닦아요. 아, 뿌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뿌까님 인성이 참 좋지 말입니다. 단결 고맙습니다. 라오 쇼핑몰 사장님이 착하시고 잘생기고 매력 터지던데? 아, 그래?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고객님 사랑합니다. 하트 BJ 라오가. 내가 진짜 이거 주문하면은 내가 바로 넣어서 보내줄게. 그리고 혹시 모르지만 무통장분들이 무통장 입금으로 하셨던 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입금 좀 빨리 하세요. 저는 휴대폰이랑 카드 결제 좋아합니다. 라오빠 팬님께서 다섯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오님 얼마나 행복하지 표현으로 해달라고요? 예. 아, 심장 꺼내고 싶습니다. 지금 진짜로. 예. 쫑아님 안녕하세요. 지영님 그만하세요. 모델이 필요 없다뇨. 모델도 있어야죠. 아, 우리 여러분들 왜 그러실까 자꾸? 아, 우리 여러분들 자꾸 오늘 왜 그러실까?
시청자 수왜 이렇게 줄었냐고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 있는 지금 계시는 분들만 평생 존재하시면은 저는 시청자 수 줄어도 상관없습니다. 9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왜 그러냐고요? 아, 매출이 짝짝으로 매출이 진짜 짝짝 오른다니까. 너무 좋아. 아, 진짜요, 하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입꼬리가 안 내려간다고? 아, 너희들이 자꾸 너무 칭찬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렇지. 저 선풍기 좀 여기로 돌릴게요. 좀 덥네요. 고기 때문에 그런지 너무 막 열기가 막 오니까 너무 좀 덥다. 팬이요? 그냥 팬닉 맞추시면 돼요. 라오랑 땡땡이고 방송 좀 꼬박꼬박 잘 들어와주시면은 다 팬이고 다 고맙죠. 파투 팬이기도 하지만 라오 팬이기도 한다고? 고맙습니다. 파투 재밌죠. 전 숙제하러 갈게요. 추천하고 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최대 아직은 쇼핑몰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얼마 번지는 얘기를 못하고 정확한 매출이 안 나오잖아. 한 달이면은.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근데 이제 방송으로 번 돈이 많지? 아, 우리 박충현님 감사합니다. 즐겨찾기 하시면 제가 알림 보낼 때 맨날 오니까. 방송으로 잘 나갔을 때 많이 벌었죠. 들짤 때도 알림 안 온다고? 아, 진짜? 왜? 나 진짜 방송 맨날 하는데? 개 열심히 하는데? 아, 유튜브 보고 나세요? 아기 공룡 둘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오늘 100만원 넘게 벌었냐고? 왜 자꾸 그 질문만 하냐? 안 알려줄 거야. 오늘 방송이요? 저 바빠요. 아, 진짜로 여러분들 제가 진짜 더 좋은 상품과 더 좋은 디자인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저 또 이제 홍보를 하러 가야 돼요. 예. 홍보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밖에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내일부터는 오래 할게. 약속. 진짜로. 조명 때문이죠. 제가 이 집을 조명 때문에 왔거든요. 근데 조명에 낚여서 온 것 같아요. 집이 계속 살다 보니까 좁아요. 아이, 성공 아니죠. 내일 쇼핑몰 홍보라고 하지. 한 번만 할게요. 네이버에 라오 쇼핑몰, BJ 라오 쇼핑몰 검색해주세요. 예. 네. 오미자님 안녕하세요. 19살이요, 19살. 자, 모바일 분들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따봉 버튼 또 한번 터치하시고 왼쪽 하단에 별 모양 체크되어 있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쇼핑몰 이름 드루아닷컴이 아니라 LAO. 예. 개인적으로 먹방 BJ 중 라오님이 짱이라고요? 아유, 저보다 더 짱이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저는 아니죠. 저는 사업가. 네. 죄송합니다. 예, 너무 김칫국 마셨네요, 이제. 예. 김칫국이 현실로 되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거라 믿어요. 블로그 포스팅 좀 많이 해주면 안 되더라? 랑우야, 안녕? 로이군님 감사합니다. 엄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바보 같아요. 다홍상군님 감사합니다. 네, 제 본명 남인은 맞아요. 머리 예전이 더 좋다고? 익숙치가 않다고요? 적응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오시고 별풍선도 안 쏴주셔서 예. 적응이 안 됐는데 저는 적응했습니다. 이제 이제 뭐 풍선 쏘라고도 안 하고 이제 아무 소리 안 하잖아. 난 적응했어. 너희도 적응하세요. 알겠어요? 반말이요? 반말 써도 되긴 되는데 개념 없게만 안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여친이랑 그럼 내가 잘못했어.
혹시 밥 다 드시고 끄실 건 아니죠? 조금만 토크하고 끌게요, 그러면. 스톤이 뭐예요? 전화로 여자친구 풀어주라고? 많이 화났어. 많이 뿔나 있어서 풀어주기가 애매해. 맛있다. 오랜만에 보고 싶다고요? 저는 뭐가 보고 싶다는 거? 근데 리액션 잊지 말라고요? 당연하죠. 리액션 해드려야죠. 치우고 와서 바로 리액션 바로 해버리지. 별풍선 쏘신 분들이 있는데. 박충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가오템이요? 가오템은 뭐 내가 시계를 금방 넣을게. 가오템. 스톤 맨투맨 이 새끼들아, 무슨 여기가 뭐 중고나라냐? 어, 무슨 번개장터인 줄 알아 이 사람들은. 호구장터 아니에요. 네? 저희는 건전한 쇼핑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 짭탱이 이미테이션 뭐 레플리카 이딴 거 안 판다고요. 알겠나요? 예. 맛있구만. 드제나 너 강태한다? 아니야, 니 얼굴이라고? 욕해도 좋아. 매출 올라서 너네가 산 것 같아. 욕해 계속. 씨발로 봐. 불화사는 좀 심했다. 너한테 화난 거 있냐고? 아니요, 나한테 화난 거 없어. 하나도 화가 나지가 않아. 매출이 너무 잘 올라. 저희는 종합적으로 다 팔아요.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